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지막 파트로서 278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청문 대상 벌칙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278쪽을 한번 펴보시죠. 자,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개법 하고 있고요.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지구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278페이지. 278쪽부터 284쪽 있죠? 거기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284쪽.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 파트를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함유 나오거든요. 자, 먼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한다. 뭐 하려고 정합니까, 이거? 이 장소보다 계획적 책위로 개발해서 바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정하죠. 지정을 할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에서 지정하죠. 그리고 지정했던 지정권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이 수치 중요해요.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구 단위를 짜야 되는 거죠. 그래, 이 지구 단위를 수립해가지고 도시군가로 역시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를 해주죠. 고시가 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이 안에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이 안에 들어가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규제받죠. 그래,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었다. 즉, 결정 고시가 있었다. 그날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라. 만약 3년 이내 지구 단위를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이 구역의 지정을 했던 이 건은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죠. 효력을 잃는다. 이걸 약자로 실효라 하죠. 실효. 그래, 이 3년, 3년 다음날 효력을 기댑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존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년이 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 이 건은 바로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 이해 관계자들, 이해 관계자는 주로 아파트 건설 회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네들한테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권에 대해서 도시군가로 이반 좀 해주세요 해서 이반 제한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반 제한된 건을 이네들이 반영해서 딱 도시군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딱 지정시켜주고 3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해 줄수 있죠. 이렇게 결정고시했던 이건 이렇게 제한해서 여기까지 해줬다면
이네들은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사업을 지네들이 원했던 이 사업을 5년에 들어가야 돼요. 5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는 실효토를 하고 있죠.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요약집 바로 283페이지 7번 1번 283페이지 저 밑에 7번 1번 3년 3년 다음날 꼭 받으시고 5년 이것은 284페이지 있죠?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된 이 적은 여러분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 지구단위 맞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여기서는 당분간 개발행 허가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 있죠. 이때 제한 기간, 제한할 때 이 기간은 원칙은 3년 동안 제한하되 1회, 아참인 바로 또 1회 2년 더 제한기간 연장해서 총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뭐 기본이죠. 자, 그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284페이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해서 278페이지를 보죠. 278페이지 이걸 누가 하느냐?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한다. 받으시고 이 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장소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도시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시역이 아닌 적, 비도시역이죠. 도시역 예우죠. 예자가 밖에 있자요. 밖에 있자죠. 도시역 예우적에 있다도 지정할 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에 따, 정비할 수 있는 땅에 따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야,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지정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도 두고 있고요. 도시역 예우적은 여기, 여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 어떤 장소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을까? 이거. 자, 교재 278페이지. 여러분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봐두셔야 돼요. 용도 지구가 정되어 있는데 개발 가능한 무슨 개발 진주가 있다. 취락주가 있다. 정비 가능한. 이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여기에 무슨 취락수가 지정됐다, 개발 증류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장소 전부에다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에다가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정한 도시발법상 도시발구역, 정비발구역에서 정비법상 지정한 정비구역 이런 것들을 쫙 봐두셔야 돼요. 박스 속에 보면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있죠. 다 개발 가능한, 정비 가능한 장소들이에요. 택지발주구, 대지조성사업지구. 특히 4번, 5번, 6번도 잘 봐두세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마지막 해제가 돼야 돼. 도시장 공급세 해제가 돼야 돼. 시가와 조정세 해제가 돼야 된다. 공원에서 해제가 되어야 개발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지정할 수 있다. 녹지역도 보존을 하자는 용도적인데 녹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주거지로 변경됐다. 상업적 공수로 변경된 구역이 있다면 그때도 지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세계 1km 그 수치 꼭 봐두셔야 돼. 세계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1km 이내에 위치한 곳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든 그 장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를 최종 결정할 때 결정할 때는 무슨 규로만 하냐? 도시군 관리계로 기본이고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죠. 가로 2번을 내려가셔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일정한 경우는 지정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필히 암기. 암기법 써놨죠. 정택 10년.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지요. 택지발주가 지정됐다. 그 안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지요. 이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약적으로 정택 10년.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이었다. 공원이었다. 근데 여기서 해제가 됐다. 그런데 해제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일부인 녹지에 있던 땅이 있어요. 녹지인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주거지로 변경했다, 상업적으로 변경했다, 공업적으로 변경했다. 근데 변경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것. 다시 한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1. 정택 10년 이렇게. 2. 시공에서 해제된 구역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세 번째, 녹지적에서 할 때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구역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렇게 딱 가다쳐서 머리에다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280페이지 2번을 좀 봅시다. 이 도시역 여적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시역 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하고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있겠다. 그럴 때에 보다 지구단위 짜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 정비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지역에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관도 개선하고 토지능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겠는데, 이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인 곳이에요. 그래서 계획과적도 제한적인 개발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이죠. 그 다음에 비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 진흥지도 지정할, 그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비도시의 용도주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곳에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위에 1번 도시역 예외적인 계획관리에 따라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에 해당된다. 가로 1번, 2번, 3번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계획관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계획관리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면적.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아파트 또는 열대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계획관리에 따라 지정한다. 그럴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자연 보존권이라든가 그런 장소는요 좀 규모를 완화해 주고 있어요. 10만만 있어도 된다라고. 10만.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다 그때도 10만. 그런 면적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또 개발진흥지구 이게 중요해요. 개발진흥지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다섯 가지가 있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 주거
지구는 어디에 위치하, 이건 개발진흥조에 따라 지구단의 격을 지향할 때는 위치 요건을 요구합니다. 주거 개발 진흥조는 계획 관리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어도 지정할 수 있고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조는 계획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라든가 농림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관광 휴양 개발 진흥조는 비도시역 아무 곳에나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합 개발 진흥조는 주거 기능이 포함된 것은 계획 관리에 위치해야 되고, 남은 몰라도 되고요. 특정 개발 진흥조도 계획 관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좀 읽어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281쪽에 박스 속에 있잖아요. 281페이지 박스 속에. 그것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역 여적에 아까 용도 지구를 폐지시키고 그 안에서 용도 지구의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 단위계로 대체해서 나가고자 할 때도 바로 지구 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3번 로마자. 이렇게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를 짜는데, 이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구 일부에 따 짠다고 그랬죠. 일부. 이래 이 지구 단위계획을 지정할 때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구인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전체에 따 지구 단위계획을 지정할 일 없어요. 그리고 일부에 따 이렇게 지정하죠. 이걸. 이렇게 지정되면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를 짜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한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눈으로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 281페이지 3번 나와 있죠. 지구 단위기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그 말이죠. 일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다. 3년에 그 구역의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한다. 그때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어지는 내용과 관련해서 바로 28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282페이지.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서 두 가지는 꼭 필수로 포함해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 2번, 4번. 이것은 반드시 지구 단위 만들 때 포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적이죠. 필수 포함 내용이라죠. 이게 중요해요.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 규모,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는 몇 차선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배치 규모라 하죠. 공원인 기반시설 여기다 배치하는데 규모를 얼마나 하겠다, 이런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지구 단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면 고시한 그 지구 단위 내용은 이 안에서 법과 똑같아서 그 계획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이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제안해줘요.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간다. 여기는 의료시설만 들어간다. 여기는 공공청사만 들어간다. 이렇게 건축물로 용도 정확하게 정해서 제안해주고, 이 건축물 건축할 정도는 건폐율은 얼마다, 용적은 얼마다, 높이의 채관도 세전단 얼마다, 이거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고시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요, 2번과 4번 빼 나머지 사항은 필요할 때에 지구 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럼 틀리고 있다. 임의적이에요. 포함시킬 수 있기에 포함해서 딱 결정고시하면 고시한 지구 단위계획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구역에서는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 지구 세분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제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그 위에 따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에 여기다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으로 해주고 싶다. 그때는 바로 막 30층을 질 수 있는 땅으로 해주고 싶다 하면 제3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딱 고시하면 용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용도 지역의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고요. 또 용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개발진흥지구 중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그걸 주택개발지인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바로 이 유통개발진흥지구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내용이 박스의 1번이 그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짤 때에는 그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처리계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색채 건축선도 꼭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박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딱 결정 고시됐다. 그리고 말이죠. 결정할 때 도시 군가율을 결정한다 했는데 결정할 때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하죠. 그때 심의는 지방도시군의 심의하고 이 건축물 내용이 포함됐으니까 건축법상 건축인의 심의인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 군가로 결정할 때에는 지방도시의 심의 플러스 건축법상 건축인의 심의인 공동심의를 꼭 거쳐야 한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고시된 지구단위 맞게 이제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해야 되죠. 만약 지구단위 계획에 반하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한다. 공작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위반자는 잡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허용하고 있지를 않아. 그런데 법적으로 그냥 허용을 시키고 있어요. 뭐냐? 여기에서 이렇게 건축공사 하고 있는데 공사용 가선주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용 가선주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고시된 지구단위계는 그거 없어.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세 가지가 나오죠. 자, 282페이지 5번의 내용을 잘 봐주세요. 5번의 박스 안에 들어가보면 지구단위계가 적용되지 않는 가선주물. 1. 전치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서 밑에 줄 철회로 정하는 전치기간 이내의 가선주물. 2번 재복구기간 중 재복구용 가선주물.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선주물.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에 맞지 않아도 지구단위 보니까 없어 그런 게 그러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아셔야 돼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이 딱 결정 고시 됐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할 때는 지구단위에 맞게 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도로 부지로 편입돼서 보상금을 타가할 수도 있겠지만 보상금 안 받고 이 시설 도로 부지 좀 써버리세요 라고 기부 체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토지 일부를 전체를 위해서 공공설 부지로 기부 체납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줍니다. 법에서 너에게도 우리 법에서 바로 혜택 주겠다. 이게 인센티브 제공인데요. 이 건축물 허용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폐율도 좀 완화해지고 용적률도 좀 완화해지고 높이도 완화해주겠다. 완화해주면 그만큼 크게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완화해주는 정도가 있는데요. 이때 완화해주는 규정은 총 10가지가 있어요. 국토개법상 5개, 그 국토개법상 3개 규정, 그리고 건축법상 5개 규정,
주차법상, 주차장법상 두 개 규정, 총 10개의 규정을 포함해서 완화를 해준대요. 근데 완화할 정도가 나오고요. 완화해주는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이때 높이제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완화해줄 때 높이제한은 이 구역이 도시개발, 이 지구단의 계획이 도시 안에 지정됐을 때만 완화해줍니다. 높이는. 비도시에 이렇게 지구단의 계획이 지정됐다면 거기서 높이제한은 완화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역 내에 지구단의 계획이든 도시역 여부적인 그 지구단의 계획이든 건폐라고 용기는 완화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완화해준 정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은 그 용도 중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50%까지는 초과는 안 되고요. 용적률은 200% 이내까지만. 이 수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역 내에서는 높이제한을 120까지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아예 적용 배제해가지고 자기 건축물을 건축하는 되지 않았다가 부설 주차장을 넣지 아니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그러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의 지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권을 정해서 운영하자, 이런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규정을 100%까지 완화 적용해서 아예 각각 되지 않았다 부설 주차장을 넣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소에서는 바로 공용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 대지 안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100%까지 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오죠. 28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건폐 용적률, 건폐는 150, 용률 200, 이 수치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283페이지에 바로 283페이지 보면 6번에 별표 두 개 있죠. 꼭 받으셔. 주차장 설치 기준 몇 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 밑에 건폐율 완화 정도 도시역 내에 지정됐든 도시역 내에 지정됐든 지구단위 객구에서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은 바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지 초과는 안 된다.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 이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들, 국토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특히 이 건축법상 내용, 건축법상 어떤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냐,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적용규정, 대지와 도로관계, 높이제한 2가지, 공경지 확보, 이런 것들을 완화 적용을 해줄 수가 있지만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건축물 있는 대지는 주거적은 6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 공업적은 15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녹지은 20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런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는 완화해주는 규정이 아니다. 완화해줘버리면 건축물은 대지가 있다. 건축물은 대지가 있는데 조각조각조각 내도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분할제는 완화해주는 규정이 절대 아니다. 그 박스 밑에 써놨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어.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펴놓고 쉬었다 하죠.